1700명이나 빠져주겠어. 아, 나 다시 11로 줄었어. 자,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텐션 업! 안녕하세요, 텐션입니다. 텐션이 방금 전에 첫 무대, 저희 데뷔 무대라고 하는데 어디서? 엔카운트다운! 네, 엔카운트다운에서 저희가 첫 방송을 했습니다. 와! 본방사도 하셨나요? 아, 저희가 엄청나게 긴장을 해서 네, 정신이 하나 없었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됐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혹시 샤워는 어땠나요? 아, 오늘 저희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앞에 불이 확 올라오는 걸 보고 정말 뜨거워가지고 홍보에 대해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랬는데 그 뜨거웠지만 참고 계속 춤을 췄던 걸 또 췄던 게 제일 기억납니다. 아, 그리고 저는 환희 분이 화면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사기를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화면이야, 실물이 더 예쁘죠. 아, 제가 봤을 때입니다. 네. 저희 팀 모두 잘 나오신 것 같고 뭐 비결이라고 한다면 치명적인 눈빛? 아. 죄송합니다. 한번 보자. 치명적인 보자 한번. 치명적인 표정이야? 하나, 둘, 셋. 아, 네. 아, 하나, 둘, 셋. 오. 치명적인 표정이야? 네. 아니요. 무슨 표정이야? 아,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신분이 보여주도록 할까요? 자, 아 역시. 하나, 역시. 잠시만. 좀 됐어요, 좀 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네, 역시 비주얼. 네, 역시 비주얼. 아, 치명 잘생겼다. 이렇게 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 그리고 저는 오늘 무대에 섰을 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엄마 아빠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앞에 앉은 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러셔서 정말 힘이 됐습니다. 이런 아침인데도 와주셔가지고 네, 진짜 아침인데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어제 쇼케이스를 저희 V의 생중계로 했었는데 생중계? 생중계로 했어요? 완전 생중계! 생중계로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끝나고 보내주신 댓글들을 읽고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네, 저희 다 읽어봐요. 댓글 중에 왜 누나가 잘생겼어요 막 하시는데 자기잖아. 누나 누구세요? 어떻게 실물을 다 올렸나 보네요. 제가 올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신 오빠도 잘생겼다 써주세요. 팬분들도 예뻐요. 알겠죠? 그때 쇼케이스 때 그대로 설명했었잖아요 제가. 그죠? 한 팬분이 저희 화장 안 하면 안 봐주실 거잖아요 막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절대 화장을 하지 말고 다니셔도 저희는 충분히 예쁘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예쁩니다. 이뻐요. 네. 이뻐요. 이뻐요. 화장하지 마요. 하이힐 신지 말고. 근데 늦으면 안 돼요. 쇼케이스 뭐 무대 늦지 마요. 늦으면 안 돼요. 그 늦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댓글 보니까 저희 어깨 탈골 춤 네, 이거 어떻게 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 비터군이 잠깐 보여주실 때 이게 원래 어깨 탈골 춤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급하게 정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는데 팬분들이 지금 댓글로 네, 하나하나씩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 중에 한 개씩 골라가지고 네, 저희가 오, 좋다, 좋다. 이름을 바꾸는 걸로 네, 그럼 비터군 한번 볼까요? 아유. 대상다! 간다 간다! 네, 쇼케이스 때 그 무슨 비트박스에서 춤을 췄나? 아, 왜 비트박스에서 춤신춤 멋있다 아, 갑자기 시켜서 그 당황해갖고 자, 노래 불러도 돼요? 노래로 합시다 5, 6, 7 We are men now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We are men now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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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되게 쉬운 춤이에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고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완성됩니다.
그럼 따라해주세요. 많이 보셨죠? 네, 다 보셨죠? 그러면 다음 무대 때는 이거 같이 추는 걸로. 아, 네. 저희 이거 다 같이 추는 걸로. 다 같이 해줘요. 댓글. 다 같이 쳐주세요. 카와이. 예. 하니 좋아, 하니. 하트 춤 보고 싶다. 사랑해요. 앙탈 부리는 것 같아. 새춤? 댓글 하나. 하트 춤을 보고 싶답니다. 지금. 어깨 아파 춤. 어깨 아파 춤. 어깨 아파 춤. 어깨 아파 춤. 빠지는 춤. 아파 춤. 새춤. 앙탈 춤. 앙탈 춤도 있네. 낙지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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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낙지춤! 근데 낙지는 흐물거리지 않나요? 아, 알지 알지. 낙지가 좀 팔팔한데? 나라라춤! 나라라춤! 저희 날아갈까요? 위로 갈까요? 바닥 바닥. 형이다 얘. 형이다. 근데 탈골춤. 탈골춤. 근데 댓글에 하트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고격은 좀 해달라고. 네네. 하트 춤? 하트 춤. 준비했어요? 이거 주머니에서 봤어요. 언제나 가능한. 아 와요. 나. 언제나 가능한 고결씨. 오늘 가져오셔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동안 저희 댓글을 읽는 걸로. 잘 나오나요? 네. 예뻐요. 잘 나와요. 반응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안 봐요? 아 봤어요. 여기 뺀 분들이 보고 계시죠? 안 봐도 아니까. 저희 오늘 그러면 하트 춤에 전갈춤. 네 좀 봐줘봐. 봐줄게 봐줄게. 하트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박스 좀 팝핑을 하시죠. 이거 비트 드려야 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게 괜찮은 게 나왔어요. 어깨 깡패춤. 저희는 생각도 못했던 이름인데 깡깡춤. 앞으로 이 춤 이름은 어깨 깡패춤으로. 감사합니다. 어깨 깡패춤. 되게 많은 나라 분들이 인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이거 어깨 털고 나서 이거 땅을 짚는 거를 동전 줍기 춤이라고. 오, 괜찮다. 와, 센스. 대박. 와, 와. 오, 여기 500원짜리 딱 있는 거지. 그렇죠? 어깨 깡패가 500원 동전을 줍는 거다. 오, 어깨 깡패가 500원을 줍는 춤. 이거 우리 춤에 흥미 있네요. 예명 같습니다. 오, 일단 우신군 오늘 준비했나요?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신군 됐나요? 갑시다. 그럼 애교 대결로 샤오군과 그러면은 혼자하기 그러면 샤오군과 우신군 쇼케이스 때 못한 애교 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죠? 네, 아쉬웠을까? 아쉬웠을까? 누구 내가 알고 같이 할래요? 대결 먼저 대결하지 말고 같이 할래? 같이 할 거 있어요? 대결하고 싶대 형은. 샤오 먼저 하는 거 같지? 요즘 인사할 때 귀엽고 싶은 우신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귀엽지요. 귀여워 보세요. 그러면은 샤오군부터 한번 막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애교 3종 세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다른 거 세트 한번 추천 하겠습니다. 저 하트춤 한번 해주세요. 하트춤이요? 네. 무결의 하트춤. 나도 따라해주세요. 무결 씨 하트춤을. 근데 저 정도 못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애교를 하는 거니까 캡처 잘해야 돼요. 잘 봐요. 잘 보고 타이밍 잘 봐요. 추천? 자라나는 새싹춤이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거예요. 네, 그건 알아서 만들어. 어깨 깡패가 어깨 타일러 한번 좀 추천을 해주세요. 무슨 귀여운 거? 아,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딱 그러면
어, 그때 비하면 다시 너무 빴어. 딱이에요. 딱. 뭐야. 그때 배우던 중국어 노래를 애교 버전으로. 기억해? 어, 근데 형, 그 지금 댓글에 불러주시면 선율이 형도 애교 있는데 이렇게 1대1대1로 이렇게 대결하고. 네, 선율군은 오늘 복근을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오늘 가지 않나요? 복근이 애교를 갔어요? 아니, 오늘 복근 안 가져오고 오늘 애교를 가져왔습니다. 복근이 애교를 부리는 걸로. 근데 종료에 오늘 가는데 저희 팀 모두 복근이 존재합니다. 네. 네. 이거나 말거라. 네. 유튜브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다들 매일 가려져 있죠. 다 있습니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네, 다 있습니다. 안에 내재하고 있죠. 하트를 눌러주세요.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 일단 근데 애교를 해야죠. 네. 네. 너무 순간 너무 나이스해. 너무 나이스해. 안돼. 넘어갈 뻔. 샤오분. 그럼 샤오분도 귀신국 버전을 무슨 국어죠? 진영이 물어보시면 외국어 버전. 아 외국어 버전으로 오늘 무슨 꿈 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샤오분. 이쁘게. 그럼 우아하게 좀. 우아하게. 외국어로 어떻게 좋아한다. 자 그럼 비토군이 보여드리는 걸로. 비토군이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중국어 버전. 네. 비토군 오늘 무슨 꿈 꿨나요? 형, 중국어 버전이요? 네. 준비 얼굴 가리면 안 돼요? 준비 시작! 나 꿈꿨도 이제 꿈꿨도 저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근데 이걸 네, 저는 기억지가 아닙니다. 네. 표정으로 샤오분이 한번 보여주세요. 샤오분이 먼저 네, 선제 공격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어렵죠? 준비 자, 샤오분 어제 밤잠 잘 지던데 그렇게 무슨 꿈을 꿨나요? 나 꿈 꿨다. 자, 무슨 꿈 꿨어요? 귀신 꿈 꿨다.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이제 위험의 음원과 뮤직비디오 공개가 1분 전입니다. 어, 벌써? 1분 전. 벌써? 시계 없는데 1분 전. 1분 전이요. 시계. 1분이요. 어, 1분 전이요. 1분 전이요. 여러분, 밤이요, 밤. 뮤직비디오 완성본은 처음 보는 거라 많이 다릅니다. 저희도 같이 볼래요? 아, 뮤직비디오 처음 볼까요? 지금 뮤직비디오가 지금 1분 뒤에 공개가 되는데 그럼 그때 같이 보는 걸로 하고 네. 네. 네이버 TV 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 음원도 지금 공개가 되거든요. 12시에 두려움을 많이 줄여줘야 돼요. 네. 어, 그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네. 아 근데 우신군 애교. 아, 자 1분 동안 우신군 애교를 보는 걸로. 빨리 물어봐도 좋습니다. 빨리 우신군 어저께 무슨 꿈 꿨나요? 아 이거 표정이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꿈꿨도 귀신꿈. 귀여워. 아 누가 이겼는지는 댓글로. 저보다 두 살 많으십니다. 저보다 두 살 많으십니다. 올해 스무 살 한 20개월로. 와 하트가 급상승인데. 와. 역시 잘생겨야 되네요. 맞습니다. 윤내입니다. 지금 몇 시죠? 12시입니다! 1분 남았어. 아직 1분 남았는데? 아직 11시 5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 뮤직비디오 나왔다고. 어 이제 딱 12시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그럼 최청을 부른 걸로 뮤직비디오 시청을 하는 걸로. 그거 어떻게 같이 볼까요? 같이 볼까요? 멀리 가볼까요? 우와, 우와 대박! 저희 처음 보는 거예요. 저희 처음 보는 거예요. 시작. 뭐야? 크리켓 소리가. 네. 오. 와 진짜 누구야 진짜 진짜 멋있게 생겼다. 잠시만요. 근데 네, 이거 이 옆에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여기 맞죠? 어, 아니네요. 네. 아 네. 잠깐만 여기 있다. 이번에 네. 네. 다시 잠깐만 저희가 잘 이거 못하겠고. 오 맞아 맞아. 다시. 오. 뒤에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보여. 노란 머리 있는 사람 진짜 멋있다. 노란 머리 진짜 멋있다. 아 나밖에 안 보이는데? 오, 우신군 되게 잘생겼어요. 오, 오. 나 이제 모래 흩날려가지고 아, 저 진짜, 진짜 힘들었는데. 김우빈이다! 김우빈이다! 와. 자.
아, 진짜 멋있다. 이거 잘 나왔다. 우리 심장이 되게 세트가 멋있었어요. 맞아. 투백이에요, 투백이에요. 그때 춤추기 진짜 힘들었는데. 땅이 오래여가지고. 오래여가지고. 이때 뮤비 촬영장이 다 모래되는데. 근데 나왔다. 지금까지 저희는 미션 업! 어텐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